안녕하세요. 동담읍 기대동 화산동에 지역구를 둔 화성시의원 김도근입니다. 초창기에 초선으로 출발할 적에 시의원들의 역할 중에서 밖에서 볼 적에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요. 소통을 열심히 한다고 하긴 한 것 같은데 시민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름 한 150여 차례 주민 간담회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지역 활동이었고 의회 내에서 예산의 확보나 감시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행감에서의 내용들, 그리고 입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예. 다양하게 한다고 했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처음에 의원이 됐을 적에 지역의 수건 사업을 현황부터 확인을 하고 기존에 전대 의원님들이 추진하시던 내용들이나 전대 시장님과 소통을 해서 만들어냈던 지역의 해결 과제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과제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보고 새롭게 또 발굴된 의제들이 있었고요. 그 내용들을 이번에 시정기를 하면서 좀 정리를 해봤었는데, 동담읍 기배동 화산동의 현안으로 가지고 있는 과제들이 그래도 소통을 통해서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됐는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봐서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는 미안의 과제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들을 이번에 집중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6개월 정도 남은 이제 초선 시의원으로서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 어떻게 하면 이 부분들을 풀어갈 수 있을지 시장님께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려가지고 답을 얻으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 세 가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기배동 같은 경우에는 고금산에 오래된 공동묘지가 있거든요. 공동묘지를 공원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역에서 10여 년이 넘게 미해결 과제로 계속 남아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제안했었고요. 그리고 효행지구에서 고금산 바로 옆에 또 동담읍에 용산대학교가 들어있는 효행지구 내에 도시개발이 가는데, 그 안에서 유물과 유구가 이번에 많이 발굴이 되면서 유물과 유구에 대한 대체, 그리고 효행지구 내에 농수산대학교, 구농수산대학교를 문화공원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시에서 시설계획을 위반 중인데, 그 내용들의 방향성들에 대한 좀 담론 형성 이런 것들을 좀 제안 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좀 뜨거운 감자를 요즘에 이렇게 기사에도 오르내리고 있었던 내리지구 개발되는 내리지구 옆에 삼복폐강산이 있습니다. 삼복폐강산 부지를 갖다가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계획, 그리고 그런 관리계획 외에도 생태공원화 사업들이 처음에 기계획되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미진함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답들을 요구했던 질의였습니다. 세 가지 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보다 담론을 좀 같이, 방향성을 같이 고민하자 이런 제안이었었고요. 세 가지 다 답을 얻었습니다. 쉽게 고금산 같은 경우에 가장 목마른 사람은 결국 우리 지역 주민들이다. 그래서 그런 공동묘지를 갖다가 장기적으로 계속 공동묘지를 둘 수는 없고, 이장을 통해서 향후에 인근의 도시개발들이 이루어지는데, 경기 도시공사에서 기계획했던 고금산 지구나 또는 화성시에서 이렇게 민간에서 준비 중인 고금산 앞에 민간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공동묘지 때문에 개발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돈으로 다 공원화 할 수는 없고, 수원시의 땅도 굉장히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원시하고 협력해서 장기적으로 장묘 이전 계획에 좀 출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것들을 순차적으로
비용은 인근 지역의 개발자들하고 연결을 한다거나 또는 시에서 일부 이렇게 행정 절차는 미리 밟아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담론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퇴행지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문화재의 뭐 유구 같은 경우는 집터기 때문에 300기 가까이 되는 집터들 그리고 유물들이 많은 다량으로 발굴됐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장고도 없고 그리고 박물관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유물들, 우리 자산이잖아요. 정체성이고 이러한 정체성들을 우리 수장고도 없고 박물관이 없으면 타지역으로 이걸 이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은 시간이 좀 있으니 미리 고민을 좀 해서 화성시 박물관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작은 향토 박물관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지금 현재도 수장고가 꽉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화성시의 문화재나 이러한 역사성을 정체성을 이렇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알릴 수 있는 박물관 설치가 좀 필요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시장님도 공감하셨고 향후에 논의를 통해서 이후에 교육비를 같이 가져가겠다 이런 답도 좀 주셨었고요. 그리고 휴행지구 내에 그 농산대학교를 일반적인 뭐 이렇게 문화공원의 문화시설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자꾸 관공서에 시설 유치를 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자라는 답에 대해서 시장님도 흔쾌히 정확히 문화공원으로 갈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재원은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맞춰서 큰 계획들이 원래 기존에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게 재원의 방향들은 도시개발과 연결시키고 방향성은 문화시설로서 집중해 간다. 현재 들어와 있는 그러한 관공서들은 임시시설로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다 라는 답을 주셔가지고 그 부분도 좀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리지구에 있어서는 삼호폐강산의 수질오염 문제나 토양오염 문제가 수질을 정화하는 데 5년 걸리고 토양을 정화하는 데 5년 걸리거든요. 그 10년이 단계에 달하는데 내리지구 쪽은 그래도 수질 정화가 벌써 몇 년 전부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오염원이 오버되는 기준치가 오버되는 부분들은 수질과하고 협력해서 잘 관리 태세에 돌입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토양 부분은 이후에 수질이 정화된 이후에 갈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염원에 대한 우려 지점은 잡을 수 있는데 상위 부분은 아직 이렇게 오염원이나 수질 오염이나 토양 오염 전체를 아직 못한 상태인데 그것은 광해광업공단에서 국가사업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분들 진행해 나갈 적에 시에서 협력해서 잘 오염원들 제거시키도록 하겠다라는 답이 있었고요. 대신에 이제 그렇게 오염원을 제거하는데 그러한 수조 같은 시설로만 가는 게 아니고 내리지구하고 연계해서 생태공원화나 향후의 방향성들은 TF팀 같은 경우를 좀 꾸려가지고 향후에 담론들을 좀 형성해 가자라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분도 그렇게 하기로 말씀을 주셨고 요즘에 여러 과들하고 같이 초기 논의를 이렇게 다시 한번 짚어가고 있는 시의원의 역할 중에서 가장 그래도 의미를 두는 부분이 입법청과거든요. 제가 총 시의원 3년 6개월 하면서 제정한 조례는 28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대표 발의한 게 한 8건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의 핵심이 더 많이 할 수도 있었지만 저보다 더 많이 한 의원님들도 계시고 뭐 적게 한 의원님들도 계신데 가장 중요하게 됐던 부분이 일단 개수를 떠나서 어떤 과정으로 제도를 만들까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초창기부터 좀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의원이 되기 전에 의원님들이 그 전에 의원님들이 이렇게 실제 이 조례에 관련된 관심 있는 시민들과 소통을 안 하고 이렇게 만드는 경우를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원이 되면 개수를 떠나서 정말 수요자 또는 이해관계자 이렇게 관심 있는 시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좀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과정 안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게 어떤 조례는 2년여 동안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고요. 또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개정 발의를 하진 않았지만 집행부에서 들고 왔을 적에도 집행부의 안을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회 협의회 단위하고 서너 차례 이상의 또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제도를 바꾸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비단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내용들이 관련된 시민 그룹이 있으면 그분들하고 꼭 함께하면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에서 하나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되게 응원을 많이 이렇게 응원 전화를 되게 많이 받았고요. 고맙다고. 저도 당연히 의원은 본인이 뛰어나서 할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그게 아니고 시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수요 욕구에 맞춰서 이렇게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과정 안에 많이 녹아 있어서 나름 조례 하나하나가 어떤 거는 더 특별했다라기보다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고요. 근래에 들어왔을 예로 하나 말씀드리면 시민중심 문화자치 지원 조례라는 게 있거든요. 제목도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듯이 시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에 대한 그 중에서 장르가 문화였거든요. 주민자치 그러면은 주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거든요. 그런 것처럼 시민중심 문화자치 지원 조례를 만들 적에 문화예술인들 그리고 관련된 시민들 전문가들 이런 단위하고 기획회의도 좀 여러 차례 했었고 나중에 포럼을 통해서 해당 상임위원님들하고도 같이 소통하고 행정하고도 소통하면서 서로 견해차가 있는 것들을 좁혀가는 그러한 간담회 포럼 이런 걸 통해서 완성된 조례를 가졌는데 굉장히 그 부분이 뿌듯합니다. 예,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일단은 제가 시민들한테 매번 그러거든요. 시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사실 속속들이 이렇게 알려져 있지가 않고 시민분들이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제가 매번 언제든 불러주시면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 현안을 가지고 간담회를 하면서 시의원의 역할이나 시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을 많이 드리고 했었는데 때로는 시의원 활용 설명서라는 걸 전반기에 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배포하기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지 저희가 시민의 대표자로서 이렇게 선거에서 이렇게 선정이 되는데 그 이후에 곰곰이 활동을 해보니 시민 바쁜 시민분들을 대신해서 활동하는 그러한 대신자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 대신해서 활동을 열심히 하게 하려면 자꾸 욕구를 불어넣어줘야 되고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셔야지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냅두면 하루 종일 놀 수도 있는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일을 던져주시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고민도 해서 행정하고 소통하면서 지역을 바꾸려고 하지만 그래도 시민분들의 응원도 필요하고 또 어떤 때는 따끔한 질책도 필요하고요. 과제에 대한 전달도 필요하고 이렇게 개인적인 민원보다는 공적인 정책에 관련된 의견들을 많이 주시면 저희가 잘 활용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 국제치고라도 언제든지 의견 주시고 의견 주시는 시기가 1월에서 6월 달에는 정책에 관련된 의견 많이 주시면 좋거든요. 그러면 그 정책에 대한 의견이나 그런 걸 바탕으로 행정감사를 6월 달에 저희가 많이 했었는데 6월 달에 행정감사 때 적용을 시키기도 하고 또 한 9월 달까지 행정감사의 조치 결과를 내가지고 예산에 다음에 예산에 반영시키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정책이 예산에 녹아드는 과정들을 시기적으로 잘 활용하셔가지고 저희하고 소통을 많이 해주시면 저희는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일을 잘할 수 있게 같이 좀 참여해 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질책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2년에 걸쳐서 저희를 괴롭혔습니다. 시민분들의 사실 협조가 없었다라면 대한민국이 선진 방역 선진국으로 이렇게 올라서지 못했을 겁니다. 전 세계에서도 대한민국의 코로나에 관련된 철벽 방어를 굉장히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국익도 또는 국가의 위상도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의 삶은 불편함이 짝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이렇게 버티시면 이제 백신도 치료제도 나온다고 하니 치료제가 나오면 좀 있으면 마스크 벗을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건강 잘 챙기셔서 마스크 벗고 환하게 웃는 얼굴로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예.